안녕하세요. 리뷰 전문 미디어 더기어입니다. 오늘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아이폰 13에 대해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 정리하여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작인 아이폰 12는 작년 10월경에 799달러라는 가격으로 출시되어 역시나 많은 관심만큼이나 여러가지 이슈 및 수많은 동영상 리뷰 콘텐츠를 뽑아냈었죠. 이렇듯 언제나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기기는 스티브 잡스 때보다 못하다는 혹평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화두에 오르고 있는 핫한 IT 기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네요. 일단 해당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듯이 컬러가 바뀔 때마다 제품이 바뀐 것을 뜻하는데요. 보에 매년 일관된 텀을 두고 신작이 출시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플래그십 기종이 출시된 이후 저가 기종으로 나오는 일관된 리듬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기기는 바로 아이폰 12와 밀렸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매가 예상되는 것은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이폰 13 관련 루머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들리는 소식으로는 아이폰 12와 비슷하게 4가지 타입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축소된 노치와 현재 많은 스마트폰 신제품에 탑재되어 나오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노치는 특히 아이폰 유저들로부터 많이 불편함이 표현되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것 같으며 이 부분이 개선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사율은 요즘 나오는 모든 기기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 듯 하네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주사율이란 것은 초당 영상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보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텐데 그 이유는 기존의 영상 매체들은 모두 24 혹은 30프레임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프레임 수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60프레임 또는 120프레임의 영상을 볼 때는 확실히 더 부드러운 움직임의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큰 임팩트는 받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탑재된 카메라의 화질이나 성능을 내는 스마트폰들을 보면 지금 사용하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겠죠. 주사율 개념도 어느 순간부터 많이 중요해져서 곧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프레임의 영상 매체들에 익숙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콘텐츠들도 많아지면서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120프레임으로 올려진 영상 콘텐츠를 찾아보면 값이 나가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튜브에선 간혹 찾아볼 수 있긴 한데 그 양이 많지가 않은 편이고 오히려 보조사율일수록 더욱 몰입도가 커지는 게임 쪽에는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자주 즐기는 유저들에게는 아이폰도 무시 못한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출시되어 있는 아이폰 12는 60Hz 주사율이죠. 또한 일본의 IT 관련 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던 사진으로 외관 사진을 추측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라이트닝 단자가 스마트폰 밑둥, 익숙한 자리에 보이지 않아서 무선 기능을 베이스로 스마트폰이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콩나물 이어폰으로 비아냥을 감수해야 했던 에어팟이 현재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어버렸는데요. 원래 무선 이어폰에 단기로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을 진입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업체가 바로 애플이죠. 드디어 라인이 없어진 스마트폰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복구 모드라는 것으로 유선 연결 없이 백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IT 전문 매체 폰 아레나의 보도 내용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연관된 이야기로 작년 애플의 무선 충전기 맥세이프의 출시로 인해 더욱 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맥세이프는 아직은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은 무선 충전기로 자석형이라 스마트폰에 붙여서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후면에 붙여서 충전을 하게 되는 제품인데요.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언제나 등장하는 애플 전문가 민치고는 애플이 이런 무선 스마트폰 제품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기의 불확실만을 이야기했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가는 방향은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것이 실현화되어 출시된다면 앞서 언급드렸던 무선 에어팟의 등장과 결을 같이 하는 스마트폰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이어폰이 와이어리스이며 이 시장의 규모가 현재 많이 팽창돼 있는 것과 같이 충전 단자를 제거하는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에 따라 타 제조업체들도 비슷한 폼으로 가게 될 거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보안 관련 이야기입니다.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지문이나 얼굴 인식 기능이에요. 이렇듯 더욱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습관을 선사해주는 기능으로 인해 현재 사용자들은 이 방식에 익숙해진 지 오래됐죠. 하지만 그만큼
보안의 허술한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었죠. 예를 들어 안구인식이나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복사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암호를 푸는 등의 이슈들 때문에 아직 완벽히 보안에 안전하다고는 얘기하기 힘든 기술인데요. 아무튼 애플은 얼굴인식과 지문인식을 함께 인식하는 즉 이중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홈버튼을 삭제하고 얼굴인식을 도입하는 등 하나의 기술을 넣으면 하나를 빼버리는 식으로 기기를 출시했었는데요. 사람들마다 편리한 인식 기술이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욱 다양한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술로 꼭 도입이 되어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차기작은 13이 아닌 S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컴퓨터의 바이러스가 걸리는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라고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호러 영화도 있고요. 외국에서는 숫자 13을 우리나라로 치면 4처럼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13의 숫자를 달고 출시가 된 이후에 제품 관련 이슈가 생긴다면 이것과 연관시켜 저주받은 폰이니 악마의 폰이다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새로 나올 아이폰 13, 아니 아이폰 차기작에 관련된 이야기, 소문들에 대해 정리해보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제품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